안녕하세요. 힐링TV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추겨울 잘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 이제는 뭐 점점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아, 오늘은 제가 저번에 제가 버섯 산행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겨울 천마 산행을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겨울 천마 찾아내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요. 이제 봄에 꽃대를 보고 이러고 이제 천마를 찾아냈는데요. 저는 이제 구강자리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나와서 또 그 자마를 받던 데서 제가 이제 또 그 천마를, 겨울 천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그 천마는 이제 봄에 한 5월 초에 그 꽃대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찾아내는데요. 우리 그냥 일반인들은 천마를 찾아내기가 쉽진 않지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천마 채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마를 봄에 채취하던 그 구강자리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구강자리에 와서 그때 이제 자마가 많았던 곳을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먹을 것만 이제 채취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채취는 안 했고요. 그냥 제가 우리 가족들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나무뚜거지가 이렇게 하나 있죠. 그리고 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참나무가 많이 썩어 있는 곳, 이런 곳을 찾아다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것도 제가 채취하던 곳이라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요만해. 아, 요 호랑이 기르네. 이제 자마지요. 제가 이런 것을 봄에 채취할 때 천마를 채취할 때 이제 봤던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커서 이제 성마가 되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것은 잘 이렇게 묻어주면 또 이제 내년에 이제 봄서부터 좀 성장이 되죠. 그러면 이제 성마가 돼서 또 이렇게 채취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도요, 비녀꼭지가 하나 보이죠? 여기 지금, 이렇게 똑부러진 게 비녀꼭지입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막 번천해 보이네요, 여기. 예. 아, 요건 좀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아, 이 정도 되면, 지금 성마입니다. 이것은 다 큰 겁니다. 여기 이제 비녀꼭지가 생겼죠. 이제 새 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뒤져봐서 보니까 새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새 불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긴 했는데요. 하여튼 이제 이런 것은 요 새 불이 요게 봄에 요게 꽃대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걸 보고 이제 봄에 찾아내는 건데요. 썩네요. 한쪽이 썩었네요. 이렇게 썩은 모습이 보입니다.
자마들이 이거 뽑히네. 이거 뽑히는데 아 이것도 다 성장을 한 거네요. 이것도 거꾸로 벗겨있네. 벗겨있는 게 이렇게 비닐 꼭지가 보이죠. 자마 베긴 것 좀 보세요. 아휴, 아주 꽉 베겠죠. 꽉 베겠는데 이제 이게 다 성장을 할 수가 없죠. 이게 다 성장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여기에서 일부는 이제 죽으면서 또 살아있는 저기 것들에 그 영양 보충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감나무에 감이 달리는 것을 보면 감은 그 과일나무 솎아내는 걸 뭐라 하죠? 그것을 안 해도 된다고 하죠. 아, 이것도 이제 이렇게 다 성장을 한 겁니다. 다 알아서 필요가 없는 것은 다 떨군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많이 들었네요. 여기 보세요. 비닐 꼭지가 여기 보이죠? 여기도 보이죠? 이것도 비닐 꼭지죠. 비녀 꼭지네요. 아 이래면 아 여기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아 이것을 여기가 아 채취라 이것도 비녀 꼭지죠. 이것도 지금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몇 개가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일단 보이죠. 지금 세 개를 채취했는데요. 다섯 개 아 여기 여섯 개. 아, 이건 이제 부러졌던 거고. 아, 이렇게 여러 개가 보이는데요. 아, 제가 이것을 지금 한 손으로, 아, 이거를 채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쪽에 또 있죠. 이 안에 또 있네. 아, 여기 굉장히 많네요. 아주. 상당히 여러 개의 마가 보이는데요. 이것을 제가 그냥 영상을 찍으면서 한 손으로 찍으면서 한 손으로 채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채취를 해서 또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천마는 이제 또 이 겨울 천마가 더 약성이 좋죠. 천마의 효능에 대한 것은 지금 이제 이 자막을 그 영상 밑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제 보시고요. 또 혹시 천마를 채취를 해보시고 또 자막을 보신 데가 많이 있는 데가 보셨으면 한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드실 거 몇 개는 가면 캐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랐습니다. 이제 몇 개 이렇게 채취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부리가 올라온 이런 것을 성마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이제 채취를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것은 다음에 봄에 꽃대를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 봄에 캐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히려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요새가 그 꽃대도 안 올라오고 그래서 약성도 더 좋고 더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힐링이 되셨습니까? 혹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새로운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